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오늘 눈 뜨자마자 하는 일, 바로 닭장 확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왕자도 닭장 확인에 적극적인데요. 아이고, 다행히 다들 잘이네요. 병아리는 쉽게 폐사하기 쉬운데 한 마리도 빠짐없이 살아있어요. 특히 보터볼은 혈색이 더러운 것 같은데요. 혹시나 염증이 나서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아마 병아리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내, 보터블을 못 지켜준 게 자꾸 미안한 왕자. 병아리가 태어난 날, 제가 병원에 가는 동안 왕자와 콩쥐를 집 안에 두는 바람에 라쿤에게 보터볼이 공격당하는 걸 보기만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왕자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데 보터볼이 다친 곳에 죄책감을 느끼나 봅니다.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와 자꾸 눈치를 보는데요. 이런 행동은 사실 처음이라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반응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 그랬더니 제가 진짜 화난 줄 알았나봐요. 잔뜩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마님이 화장실에 가면 멀찍이서 멍도 때리고 눈치를 보고 반응이 없으면 배를 갈고 눕고 괜히 울적한 표정 지어 보이고 마님이 움직이면 일어나 살금살금 뒤를 쫓아가서 눈치를 보는데요. 자꾸 만지에 숨어있는 왕자. 제가 다가가니 주눅이 든 표정으로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빨리 제가 안 화났다고 알려줘야 하는데요. 왕자 잘못 아니야. 주눅 들지 마. 보터볼도 병아리도 다 괜찮을 거야. 저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병아리들은 엄마 따라 시원한 물을 먹느라 바빴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점심으로 볶음밥을 먹을 건데요.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제리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표심입니다. 벌써 6개월이 된 제리. 음식에 큰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제 슬슬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리 먹고 싶어? 그래서 오늘 제리가 낮잠 자고 나면 이유식을 시도해보려고 해요. 어? 일어나려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제리 방금 일어났어요. 근데 원래 제리 일어나면 젖병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제리는 완전 정으로 이유식 시작한대요. 그래서 젖병 안 만들어도 돼요. 저거요? 왕자, 대신 왕자한테 젖병 줄까? 왕자, 젖병 먹고 싶어? 아이고, 먹고 싶대요, 여러분. 네, 아주 완전 빅데이입니다, 빅데이. 아, 뭔가 뭐 긴장되고 동시에 신나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누구세요? 제리, 잘 잤어? 오늘 체리가 처음 먹어볼 음식 재료는 바로 바나나와 손가락 크기로 자른 고구마와 신선한 아보카도입니다. 우와, 체리야, 어때? 재밌게 생겼지? 냄새 맡아볼래? 안 질려가는 것 같은데? 자, 체리야, 오늘 처음으로 먹는 음식 맛있게 먹어보자.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봅니다. 저기 스테리아? 자, 여기 주세요. 엄마 있고. 맛있게 드세요. 아보카도 있어. 아마 많은 분들이 왜 묽은 살죽 같은 걸 주지 않은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BLW라는 이유식 방법이 유행 중이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재료를 손가락 크기만큼 잘라서 아기가 스스로 잡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두뇌 발달과 유도적인 성격을 기르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느낌 어때? 음식인 줄 알고 바로 먹지는 않은데요. 샘플 하고 있어, 샘플. 좀 미끄러워서 힘든가? 아니, 느끼고 있어. 아기가 직접 재료를 느껴보고 만져보고 어떻게 먹을지 탐구하게 두는 것이 이 이유식 방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체리가 알아서 해보게 지켜보도록 합니다. 먹는 거라고 제가 힌트를 주는데요. 이날 때부터 아기들은 놀라울 정도로 바디 랭귀지를 잘 이해한대요. 과연 체리가 이해를 한 걸까? 조금 도와주자. 그래. 먹어보려고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자, 잡아보세요. 어우, 잘 잡았네. 와. 잡아봐. 그렇지, 그렇게. 하지만 머리로 이해해도 잘 따라주지 않은 손가락. 10분이 지났는데 아직 입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도 참을성 있게 지켜봐요. 그리고 결국 우와, 잡았어. 어머. 이야. 진짜 대박. 맛있어. 둘 다. 아보카도 맛 손가락. 어때요? 확실히 진짜 확실히 먹은 거야. 입에 들어갔어.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게 첫 한 입 겨 고린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아, 잡았어. 와. 이제 실력이 늘어서 스스로 입에 고린할 수 있어요. 아직 많이 서투르긴 하지만요. 언젠가 숟가락을 쥐고 잘 먹는 날도 오겠죠? 그런데 야, 너네들 뭐해? 뭐 하는 거야? 오. 음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어? 줄 서서? 아마 체리가 먹는 음식 냄새를 맡고 혹시 한 입 얻어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한가 봐요. 식탐으로 이글거리는 저 눈빛. 결국 체리가 떨어뜨린 바나나 조각을 한 입씩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식판에 남은 잔반 처리반이 되었답니다. 오, 나이스 캐치. 그런데 체리가 음식을 들고 왕자와 공주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판 없이 바닥에 앉아 있었다면 얌전한 강아지들도 가끔 음식이 탐나서 공격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던 자, 며칠 전 체리에게 떡봉을 처음 줬는데요. 떡봉을 먹는 체리를 떨어지게 바라보는 왕자의 모습. 마님에게 신호로 주고 하품을 해도 반응이 없자. 왕자, where are you going? He thinks that I'm gonna give him a snack. Yeah. He gave up on us. He was trying to convince us to give him a snack. But... 왕자. Sit. 결국 로이오사에게 과자를 받아낸 왕자. 그런데 다 먹고 나서는 갈피를 못 잡습니다. 절대로 아기가 앉는 맷 위에는 팔것도 올리지 않은 왕자. 매트를 안 밟고 다니려고 빙빙 돌아다니는데요. 아이고, 참 맛있게도 떡봉을 먹는 체리. Yeah, that's it. We're, that's it for now, Terry. Yes. Say no. 결국 노이여사가 봉지를 또 열려고 하자 왕자 또 출동! 또 매트를 키고 도는데요.
You'll eat anything, right? 맞아요. 왕자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든지 잘 먹을 거예요. 부스러기도, 바닥에 떨어진 잔반도 눈치를 보며 또 매트를 키우고 돌아가는 왕자. 이번 목표물은 망인인 것 같은데요? 왕자는 스테이크. Do you want to lick the floor after? He's saying, please, mommy, I'm a good dog. 테일 들어줘, 먼저 돌릴까? Is that good? Made a mess, too. 왕자. 왕자, you can get on the mat. Eat. 왕자, eat. Eat. Why doesn't he like this? He knows this is Cherry's territory. 왕자, eat. So polite. 왕자, here, look. Here, food. Eat. Eat. It's crazy. He will not. If you put it on the floor, he'll eat. 왕자, eat. Eat, 왕자. Eat. Silly boy. That's weird. He knows this. Yeah, he knows this is true. What about Kanju? What would she ea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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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ants it. Look at her face. Isn't that crazy? He really wants to eat it, but he will not set foot on this. 왕자, huh? 결국 왕자를 다시 불러서 부스러기를 손으로 집어주는데요. 그랬더니 잘 먹는 왕자. 왕자, come here, look. 너는 먹는 걸 좋아하지만 제리 구역에는 절대로 안 가요. 왕자와 공주가 음식 앞에서도 얼마나 아기를 조심하고 존중하는지 잘 알게 된 날이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되게 신기했죠? 왕자, 사실 왕자한테 그런 막 퀴즈 같은 거 뭐 체리 뭐 매트 뭐 체리 구역에 뭐 조심스럽게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걸 아예 안 알려줬어요. 그래도 왕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무슨 체리빵은 되게 약간 되게 성스러운 것인 줄 알고 무조건 막 거기 들어가면 막 눈치 막 많이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 막 이런 거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병아리 그 사건도 왕자 잘못 없는데 왕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 완벽하지 않은데. 괜찮아. 냄새 나도 괜찮아. 좀 지금 고소한 냄새 많이 나거든요. 한번 이따가 샤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무엇보다 왕자가 저희 가족 사람뿐만 아니라 우선 병아리까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좀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또 이런 감동적인 일이 있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왕자 아세요? 왜? 조금. 오늘 왕자와 공주가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치즈, 옐로, 요, 순이, 곰돌이. 이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고 있어요. 토론토로 가는 계획 있으시다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이동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아, 꼬리로 인사하는 거야? 왕자? 끝. 다음에 봐요. 이렇게 다음에 봐요.